2023년 3월 30일 목요일, 현지 시각 오전 11시 30분쯤이고요. 여기는 진해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해군 호텔이 앞에 보이는군요. 현지인이 여기가 제일 예쁜 곳 중에 또 하나라고 해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벚꽃길이요. 한적하니 사람도 없는데 벚꽃 나무 가로수들이 아주 꽃 대구를 이루었습니다. 평일 낮이라 그런지 오늘 목요일이거든요. 지나다니는, 이렇게 걸어 다니는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는 벚꽃길은 여기저기 많이,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아파트는 군인 아파트 같고요. 드림빌이라고 해서. 한적하니 간간이 차들만 볼일보로 지나다니고 있고, 옆에도 뭐 관공서나 이런 종류여서 그런지 차량 통행도 크게 없고, 옆에 높은 담벼락에 철문, 사람이 다닐 만한 느낌은 아니네요. 덕분에 아무도 없는 벚꽃길을 전세내고, 새벽역도 아닌데요. 눈이 내린 것 같습니다. 하얀 눈. 옆에는 군부대 같습니다. 네, 맞네요. 그죠? 제9508 부대 옆길이군요. 그래서 군인 아파트 맞는 모양이네. 창원시 진해구. 네. 인구가 적어서 쪼그려들다 보니까 시가 구가 되어서 더큰 시에 흡수되어 버린 그런 형국이죠. 여기 벚꽃길도 참 예쁘네요. 마지막으로 아침에 새벽에 갔었던 그곳을 끝으로 오늘 일정을 마무리해 볼까 싶습니다. 사람이 없으니 새소리가 제대로 들리네요. 네, 이상입니다.